망을 지어가지고 소금을 생산했던 그곳 소금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되면 검은 모래, 그리고 순비기, 소나무, 그 다음에 이런 식생들이, 다양한 식생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곳에서는 모래사장이라기보다는 바닷물로 사람이 접근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높은 곳으로 가시죠. 여긴가요? 지금 파도가, 예, 맞습니다. 이곳이 우리 트레일 코스 중에 소금막 해안의 트레일 코스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곳에 오게 되면 우리가 중문주상전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리 부분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파도가 높아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정도인가요? 예. 여기 예, 요 앞에 보게 되면 육각형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하나의 벌집 구조 같은 모양입니다. 액체 상태의 용암이 냉각이 되는 과정에, 천천히 냉각되는 과정에 한 방향으로 세 개의 각을 만들면서 모여드는데, 그게 쪼개지는 면이 한 각이 120도를 만들면서 쪼개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60도를 3으로 나눴을 때 120도가 하나의 안정각인데, 이걸 다시 다 이었을 경우에는 육각형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걸 거북등 전리라고도 얘기하고, 하나의 옆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서 있는 촛대같이 서 있는 모습이 바로 기둥 두자 모양 상자를 써서 주상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병학오름 상천리에 있는 쌍둥이 골루니 오름 병학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이 소금막 해안까지 흘러내리면서 만들어진 곳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은 오름 같은 경우에는 점성이 낮은 파호요의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지하에는 용암 동굴을 만들고, 그리고 지상에는 용암 대지를 만들어서 평평한 역할이지만, 여기는 그 파호요 용암보다 점성이 높아 해안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지형, 그리고 주상절리 해안가의 절벽들이 많이 발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용도암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점성이 높은 용암이 흘러내리는 과정에 겉에 부분은 밖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어때요? 빨리 식으면서 암석화가 되죠. 그러면 암석화가 되면서 깨집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용암은 앞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위쪽으로 삐져 올라오면서 만들어졌는데, 그 모양이 용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용도암이라고 얘기하는 역할인데, 여기도 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밑에서 보게 되면 용암교인가요? 용암교 같죠? 네. 근데 이 안에 용암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다른 어떤 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물에 의해 가지고 그 약한 부분을 약한 부분을 없애면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용두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것도 용암 액체가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밑에 부분하고 연결되니까 하나의 용암 교같이 보이는 역할인데 이 부분 용두암 같은 경우에는 요 위치까지 해가지고 돼 있고 이 부분은 없어진 역할입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참 저희들 역할에서는 이런 코로나 사태 이런 상황에 빚어진 거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제주도에 지질 명소가 한 13군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명소에 찾아가셔 가지고 그냥 보는 역할로 해 가지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 사무실에 가셔 가지고 해설을 좀 이렇게 듣고 같이 동행해서 같이 관광하고 같이 보고 체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오실 때는 꼭 지질 명소에 그리고 이런 관광 명소에 찾아갔을 때는 각 그 위치마다 해설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늘 편안하게 찾아가셔가지고 녹화하고 저희들 이렇게 왔으니까 저희들 좀 이렇게 안내해 주십시오 하면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을 모실 겁니다. 앞으로 많이 제주도를 찾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